선생님, 짠! 카드 하나 골라주시죠. 흥, 네, 두 번째 카드. 네, 말씀하신 카드가 이 카드죠? 여기 두겠습니다. 네, 손님이 오실 건가 봐요. 저기 멀리서 알 수 없는 기운을 풍기면서 다가오시는데요. 손님, 준비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여기가 추술사님 댁인가요? 네네, 맞아요. 그 제가 그 집사인 크집사고요. 여기가 이제 타로를 봐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오늘은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 저는 그 많이 묵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언제쯤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제가 오늘 카드를 다섯 장 뽑아서 드릴 텐데 그 중에 한 장을 골라주시면 점을 봐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있습니다. 한 장 뽑아주시죠. 오, 카드가 다섯 장이나 되다니 고를 수가 없는걸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제 생각에는 어떡하지? 미래 운명이 걸려있는데. 자, 하나 고르시죠. 이쪽이요. 이게 당신의 카드입니다. 어? 그게 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10개의 클로바를 훔쳐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당신은 많이 먹게 됩니다. 아, 그런데 먹을 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저쪽으로 가시면 그 얌얌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찾아 떠나십시오. 그렇군요. 꿈을 찾아 떠나셨어요. 여기가 그 추술사가 손금을 본다는 곳인가? 네, 그 맞습니다. 그 무슨 일로 그 자네가 보다시피 내가 조금 얼굴이 멋지게 생기지 않았는가? 아, 그렇군요. 그, 네, 그렇죠. 관상을 보면 부잘세. 아하,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이미 부자인데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더 부자가 되고 싶네. 아, 그렇다면 일단 손금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셔야 돼요. 일단 저희 그 추술사님께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방금 보셨던 그 손금은 어떠셨나요?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름다우십니다. 여보게, 추술사, 나의 미래는 어찌 될 것 같은가? 그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애군이 들어와서, 나쁜 운이 들어와서 재물을 바치셔야 될 것 같대요. 재물 말인가? 네, 그 죄송한데 바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리 오시죠. 번쩍! 왜? 나쁜 운이 들어온다니 기분이 그렇구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발톱 검사를 받으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눈을 감으면 돼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눈을 감고 재물을 바쳐주세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애군은 저리 간 건가? 으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아름다우실 때가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 앞에 제가 카드 4장을 놔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다 똑같아 보여요. 선생님의 운명을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가 어떤 거죠? 아, 그겁니까? 이거예요. 제가 한번 뒤집어서 선생님의 운명을 봐드릴게요. 그게 과연 선생님의 운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둘, 빡! 그렇죠. 선생님이 집으신 이게 티티님의 현재 여왕이란 뜻이죠.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인류의 미래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박사님, 그럼 투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카드를 놓아드릴게요. 잘 보세요. 카드가 많군요. 제가 원래 이런 유사과학은 믿질 않습니다만 요즘 연구가 부진하여 그 언제쯤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그 투 선생님께 카드를 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카드 골라주시죠. 지그시 바라보다가 찡! 이건가요? 그럼 이 중에서 한 카드를 선생님 골라주세요. 이건가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세요. 이럴 수가. 선생님 무슨 일이죠? 이것이라면 뭔가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만.